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님들께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립스틱 집게바로. 네. 이 시대 마지막 영가, 우리 시대의 영원한 영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히트곡이죠. 립스틱 집게 바르고 이 밤에 딱 어울리네요. 괜찮았습니까? 여기 지금 올라온 글 중에서도요. 이쁜 임주리님, 립스틱 집게 바르고는 진즉 국민 가요고 명곡입니다라고 또 오빠님께서 또 글을 또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또 우리 그 산타팬님께서도 우리 임대리, 네. 임주리님의 엄청난 팬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아유, 오늘 임주리님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그 뭐라고 그래 기대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진짜 나오시냐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 멋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글쎄 그동안 제가 또 다른 일 좀 하다가요. 네. 이제 꾸준하게 이제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네. 나름 그 열정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속속속 지금 현재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아, 그러세요? 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후회 없는 사랑. 네. 신곡인데 조금 템포 있는 거니까 제가 서가지고 예.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임주리님의 신곡 후회 없는 사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님께서 반가워요. 이쁜 모습 여전하시네요라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우리 아유, 정말. 아니 지금 그게 이름이 삼바입니다. 네, 네. 삼바입니다. 네. 아니 삼바면 좀 여기서 좀 아, 이거 좀 아니 제가 좀 무대를 크게 쓰네요. 좀 좁아가지고 움직임은 거의 들어봤어요. 너무 더 세게. 아 그랬어요? 아 이제 잠깐 봤는데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두 분께서도 네. 물론 아신지는 굉장히 아이고, 오래되셨겠죠. 네. 저는 네. 우리 박진석 대표님께서 네. 그 아니 저 쌀집 아저씨라고 하세요. 쌀집 아저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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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집 아저씨 너무 너무 해설인데. 아 근데 옛날보다 더 잘생겼어. 웬일이야? 마사지 많이 받으시나 봐. 들었지? 아니 근데 워낙에 저기 뜨기 전 네. 잠룡이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알고요. 네. 굉장히 너무 실력자여서 제가 음악성도 좋으시고 알았는데 오늘날 이제 갑자기 또 감사합니다. 나타나셨더라고.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때도 계속 끊이지 않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행사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옛날에 쌀집 아저씨는 이제 뭐 이렇게 후배들 것도 이제 많이 만들고 또 메들리도 또 많이 하고 지금도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네. 많이 좀 하고 네. 있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문희님께서 어머 리스틱 임주리님 임주리 가수님 영광입니다라고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가수 임주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두 말 할 것도 없는 노래. 자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외에 아, 여러분들의 지금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곡이 지금 후회 없는 사랑. 네네. 예. 네. 이 가사도 보니까 이미 선생님 가사예요. 네. 이미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좋은 가사를 많이 내놓으시는데 네. 아 제가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제 분이고. 이제 임주리 씨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이제 좀 앞으로 가는 쪽인 것 같아요. 내가 느꼈을 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악을 들어보면 사실 내 과예요. 나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N과도 공부했고요. 근데 역시 이제 우리 그 성인 가요는 좀 깊은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가슴에 이제 안기죠. 아니 지금 왜 한영훈 씨가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시비 거는 거거든요 나한테 지금. 거의 그 패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막 승질나 죽겠어요. 아니요 근데 한영훈 씨 굉장히 그 진행을 잘하고 지금 이지적이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보면은 이제 저 팬들까지 계속 보거든요. 근데 참 진행을 나 카메라 비치지 마. 둘이 사이 안 좋으신가 봐. 별로 안 좋은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 제가. 나도 진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야. 이거 지금 1년 넘도록 일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또 참을 것도 참아야 돼. 아 정말 참. 죽고 박스를 없애든지 해야지. 없애면 안 돼요. 이거.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사랑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사랑의 기도는 이 곡은 예,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하고 듣는 게 굉장히 네, 좋아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직후에 나온 곡이에요. 근데 정말 절절하고 좋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가요계는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빅 히트곡 후에 나오는 곡은 빛을 보지 못한다. 라는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미쳐버려요. 빛을 보지 못하다가 그래도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네. 그 가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애창곡입니다. 그러게요. 노래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기도. 아
속에 울고 있나이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굽어보소서. 내 가슴에 그 사람 이름만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생긴 슬픔 들어가리. 그의 불행한 모든 허물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 도와주소서. 아직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 괜찮아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랑의 기도는 좀 많이 밀지 않으셨어요? 아 밀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립스틱 재개발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 왜냐하면 네. 정말 이 곡은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근데 아, 이 노래도 많이 알려진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네. 말해 립스틱 재개발음의 그 그늘을 가려서. 거지? 네. 근데도 이제 좋은 곡은 역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 갈수록 많이 많이들 찾으시고 불리시고 하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좋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참 왜 그러냐면 이것도 행운이거든요. 사실 헤드폰 쓰고 생 라이브로 이렇게 가까이 그렇죠. 들을 수 있다는 아, 게 네. 사실 아니, 제가 그 가사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흥분돼. 왜냐면 이 무대가 쉬운 네. 무대가 아니네.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무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임주리 씨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어때 우리 시스템 어때요? 아, 뭐 어디 내놔도 진짜 네. 한예문 씨가 이 주크박스 이 진행을 하면서 네네 속속들이 네. 뭐 이제 어떤 부분 이런 부분 잘 꼬집어서 내는데 네. 이 여자 가수가 나오면은 네. 그걸 안 해. 아니 그 좋아하는 아니. 사람 나오면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나오면 입이 귀에 걸려 버려갖고 뭐 어쩔 줄 몰라 해요. 그 제가 아니, 성격이 굉장히 해박하시더라고 음악에. 네, 네. 제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좁아요. 이제 좁고 금세 화도 잘 내고 금세 또 풀어지기도 잘 풀어지고 또 이런 노래를 또 들으면 금세 또 감동도 또 이렇게. 그렇죠. 감성이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거예요. 아티스트는 다 그래요. 야, 오늘 이제 한의 문제에서 좀 알겄다 내가. 아니, 야. 싸지 마시도 잘 삐지시더라고. 아, 엄청 삐돌이에요, 삐돌이. 삐짐을 많이. 자, 아까 우리가 그 이 또 다음 곡을 이제 심연이라는 곡을 이제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 작사가 선생님 이미 선생님 대해 잠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네네. 원래 이분이 시인이세요, 시인. 처음에 카페 만들 때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이거. 아, 인연이 있구나. 네. 아, 성격도 굉장히 단아하시고 또 모습도 그래요. 모습도 아. 그러시고 전에 제가 이제 그 석촌호수 옆에 삼전동에 살 때 네. 아, 우리 집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그런 사이는 아니고. 네. 아니, 아, 여자분이세요? 임휘 씨분. 네. 휘자가 아마 빛날 휘가 아닐까 빛날 싶은데. 네. 아니, 네. 무슨 도둑놈 재발절인다더만. 왜? 아니,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참 이상하네. 아니, 이런 분들은 내가 또 막 친한 척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좀 아 참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로. 자, 심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쌀집 아저씨 가을 입에, 분위기 물씬 나는 곡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네. 무슨 얘기 나올지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임주리 님의 노래 심연. 좋다. 첼로 소리가 죽이는 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감정이 혹 굉장히 좀 격해가지고 발음이 꼬이네. 아,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생방송에 아우. 야, 이게 생방송의 묘미잖아요. 뭐야? 가을 깊어가는 가을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믹스. 아니 사실 이 나도 이거 치는데도 박자 쫙 딱 하면 틀리는데 여기에 빠져갖고 내 쳤어요 지금. 발음이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생방송의 묘미네. 보시네. 우리 임준희님도 이제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시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해서 나도 잡복하는 경우가 있거든. 나도 잡복하. 잡복하. 처음입니다. 아우, 오늘은 가수 임준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임준희님 네. 이렇게 그 인터넷 생방송은
전에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이시죠? 네. 제가 발음도 꼬이고 막 이것도 안 들리고 막 엉망이네 내가.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 시면? 시면. 야 노래 좋다. 이 참. 아니 모든 노래가 오늘 다 그런데요. 자 우리 국장 캡틴님께서 임주리님 반갑습니다. 네. 변함없는 목소리 최고입니다. 멋진 라이브 잘 듣는다고.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네. 아,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다 또 글을 넣어주셨네요. 자 네. 예문업 쌀집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쌀집 아저씨 질투쟁이여가지고 말 안 하면 삐질까봐 또 꼭 한 글자씩 넣어주세요. 이거 좀 어디 뒀나? 자 그래요. 이번에는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안 이 노래를 계속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도 들었던 노래예요. 백만송이 장미. 네. 예, 이 노래가 원곡이 러시아 곡이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일본 공연에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가토 도키코라고 하는 그 도쿄 음대 나오신 그 재즈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나 일본 노래인 줄 알고 내가 한국에서 리바이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 러시아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연락을 해서 받아서 이제 불러 이제 한국에서 불렀는데 또 이제 좀 있으니까 다른 김수봉 선배님. 김수봉 씨. 그러면 최초로 부르셨네. 예, 제가 최초로 임준 씨가 먼저 불렀죠. 네, 그리고 1년 남짓 후에 또 심수봉 선배 불렀는데 역시 국민 가요답게 정말 그 한국에서도 많은 좋은 반향을 일으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또 그 명곡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백만송이 장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그 캬 내가 하려 했는데 또 먼저 세치하는 거 봐. 또 했지? 백만송이자. 소심을 들으며 행복하게
원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네. 노래를 그렇죠. 한국에서는 원곡을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구죠? 가사 쓰신 분이 야 이지신님 이분은 어떤 곡을 작사를 하셨었죠? 예전에 그 심신 씨가 부른 거 단 한 번 단 한 번만 이것도 했었고요. 네.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곡 백만송이 장미에다 이렇게 이 살을 붙이실 생각을 하셨을까? 이 러시아 곡은요. 6분 네. 40몇 초는 굉장히 암울하고 그 처연하고 굉장히 느린 곡이에요. 이 곡이. 6분 몇 초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적으로 하는데 장미가 피어나는 그런 어렌지도 진짜 김용현 선생님이 굉장히 멋지게 하셨는데 가사도 이제 그 처연하고 암울하고 이런 가사보다는 좀 내 사랑 다시 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좀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 공연 갔더니 막 러시아 분들이 울어요. 예전에 오래됐는데 자기 나라 노래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러시아 그 가수와 같이 같은 파트다고요. 임준 씨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예, 이회영님께서 네? 아, 심수봉 가수님하고 임주리 가수님의 백만송이 장미가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많이 다르죠. 예, 임주리 가수님이 이 러시아 가수 발음과 느낌 러시아에서 그 부른 하고 느낌이 예, 훨씬 더 이렇게 가깝다고 그렇게 이 회영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셔서 그러나 엄청나게 이쁘시다. 나 이렇게 이쁜 사람 또 이렇게 하고 싶어. 채팅하고 싶어. 아니 거기에서 거기도 네, 그새도 보셨네 또. 아이 참. 제주씨한테 얘기해야 되겠군요. 야 김민현 밖에 안 왔어? 브라보에다가 현충하니 좋다. 네. 최진근이 와 백만송이 장미 잘 받았습니다. 야 이분은 또 잘 받았다고 하네요. 아, 재치님 대단하다 아, 이런 아, 이런 분들 보면 네. 네, 느낌이 딱딱한다니까요. 그럼요. 네. 자 다음 노래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의 여왕이라는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실비바르 땅의 샹송이고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데뷔하기 전에 네.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노래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 샹송 깐쩌네 뭐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시바의 왕이 너무 좋은 곡이어서 굉장히 음역이 대단히 그 넓어요. 근데 제가 직접 작사를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랬네요. 예. 시바 이거 방송했던 거예요? 이게? 방송 그다지 많이 하진 않았죠. 시바요. 네, 임지 씨 노래는 거의 다 아는데 시바의 여인. 발음 똑바로 해요 되죠? 지금. 시바 발음 똑바로 하시나요? 시바 여인. 자 시바의 여왕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왕? 네, 그냥 시바의 여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눈물 젖은 입맞춤으로 사랑.
머물 수가 없네. 모두 다 나의 책임 따라네. 하염 없이 바라만 보고 있네. 우리 그 노래하실 때 쌀집 아저씨가 저 지금 저 봉고 두드릴 때 방해는 안 되세요? 좀 신경 안 써요? 네. 신경 쓰면 헷갈리는 거예요. 안 헷갈려요. 나를 굉장히 불신임을 하는데. 아니 두 분 어떻게 좀 화해를. 아, 나 정말 성질나서 나 좀 쉬었다 오늘. 나 지금 열받아서 땀나요. 물 좀 드시고. 아이 통쾌해라. 드디어. 아, 나는 통쾌해서 얼굴 빨갛고. 나가요. 아, 전명철님께서는 임주리님 두 분 화해하면 축구 박스 재미 사라져요. 또. 아니 재밌어요 알콩달콩. 우리 또 갈승이 형 사실은 이런 방송이 메이저 방송 아닌가요? 롱롱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이, 요즘 그 대세예요 이런 방송이. 네, 그래요. 그래야 우리 김진철 맞네 내 친구 예문 친구 수고해라고 하시면서 나가셨고요. 예. 자 루디얼 님께서도 참여를 하셨네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수 립스틱 직계발의 대명사 임주리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리는 그 소문에 의하면 또 아드님께서 또 노래를 하신다고 네, 얘기를 우리 들었어요. 아들이 워낙에 저는 예.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예. 좀 그 뭐 좋은 회사 들어가 이걸 원했는데 뭐. 뭐 외국어도 5개국 하고 이런 원했는데 예. DNA가 또 있다 보니까 얘가 재즈하고 팝을 하다가 예. 갑자기 그 이번 8월 초에 예. 아 9월 아니 저기 7월 말에 자기가 성인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라 그러고도 8월 초에 그러니까 제갈승 씨하고 자기 되게 친해요. 아, 선생님을 잘못 되네. 만난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선생이 예. 선생이 며칠 레슨을 해가지고. 예. 그 8월 1일 날 해가 녹음을 해가 8월 3일 날 끝나고 8월 23일 날 CD가 나왔어요. 초스피드. 얘 또 연구 대상이에요. 아무튼 피곤한 스타일 네. 가수 한다고 나옵니다. 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들려주실 노래가 제2의 여인이란 곡이에요. 네네. 이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이 노래를 글쎄 제가 항상 슬로우를 부르다 보니까 좀 빠른 템포를 원해서 제가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면요. 어느 이제 그 클럽에 갔는데 네. 그 뭐 사랑은 정말 진솔하고 그래야 되는데 클럽에 만났을 때 잠깐 만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이 이거 사랑은 아니고 뭐지 친하게 지나는 남녀 사이 뭐 재밌게 그래서 그 연인은 아니고 제2의 연인이 아닐까라는 그게 그 연인보다 희석된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희석되고 요즘의 풍토를 보고 제가 바로 그날 거기서 써가지고 제가 작사를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 정상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네. 비정상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네.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래서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아서 제2의 연인이 어디 있냐 네. 누구냐. 아. 일단 노래 속에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여인 우리 연인 예, 연인 네. 연인 우리 임준희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제2의 연인 나갑니다. 끝이 보이지는 않아 짧은 만남이 있을 뿐 그대의 진실한 사랑이란 어
어디서 그 어디까지인가 오늘 밤 그대 모습 왠지 낯설게 느껴져 보내고 남은 술잔에 다 버린 대로 마셔본다 가슴엔 그대 생각뿐 이렇게 목마른 나를 두고 어쩌면 그렇게 냉정히 떠나가나 Oh my love 믿을 수 없어 Oh my love 진정 그대 Oh my love 서글픈 마음 A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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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o oh. yeah. 끝이 보이지는 않아 짧은 만남이 있으면 그대의 진실한 사랑이란 어디서 그 어디까지인가 어쩌면 그렇게 냉정히 떠나가나 Oh my love 믿을 수 없어 Oh my love 진정 그대 Oh my love 서글픈 마음 A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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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o 끝이 보이지는 않아 짧은 만남이 있으면 세상에 진실한 사랑이란 어디서 그 어디까지인가 그대의 진실한 사랑이란 어디서 그 어디까지인가 살지마 씨. 아, 괜히 많이 흔들어라 그래가지고 또 픽살이 나. 아 오늘 너무 리얼한 효과가 너무 많이 나. 임주리님. 네.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해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에 흔들어라 그래가지고 많이 흔든다고 해서 빼져가지고 또 이제 오늘 실수 세 번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저 큰일 났네.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더 리얼감 있고 더 좋습니다. 방송에서 장모한 모습만 보이다가 제가 원래 그룹에서 춤추고 막 그 리드 싱거 출신이어서 춤 진짜 많이 추는데 립스틱 부르면서 거의 그냥 얌전한. 좀 괴로웠겠네. 괴롭지. 몸은 막 움직이는데 몸 가만히 있어야 돼. 참아야 하느니라. 되는 거야. 참아야 하느니라. 송곳으로 허벅지 팍 찌질러. 아, 그러게 말해요. 아, 정말 참 미치겠네. 분위기는 표정 짓고 딱 그렇게 얌전한. 자, 오늘 우리 임주리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아무튼 또 이렇게 언제 시간을 또 한번 내 주셔가지고 예, 또 좋은 시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쪼록 전 이제 출연하신 분들께 항상 건강을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거든요.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건강 걱정은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겠군요. 따로 하지 말아주세요. 예, 조언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님들께도 더욱더 왕성한 활동 하겠노라고 네. 예, 약속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실수도 보여드렸고요.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아 이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활동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갈채 속에 사시길 바라면서 네. 자, 네. 우리 가수들 모두 다 이렇게 네. 갈채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갈채를 엔딩곡으로 네. 하겠습니다. 재갈승 씨 곡이에요. 아, 이거. 네. 아 이게 또 재갈승이가 네, 네. 아 허단 얘기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저랑 가족처럼 이래요. 저 와이프하고 진짜 우리 동생이거든요. 와이프. 갈승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라.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 갈채를 들으면서 갈채 속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노래 나가겠습니다. 갈채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해 이 순간.